남년 씨는 언제 데뷔가 언제 했었죠? 저는 첫 네. 싱글 음반이 2008년도에 2008년도 네, 우리 2008년도에. 제, 우리 민재현님은 저는 예. 지금 내 나이를 여기다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. 20년 된 것 같아요. 아, 20년. 그 데뷔 첫 앨범 네. 넣은 게 20년. 네, 네. 아, 그거 뭐. 그러면 나이가 나오는 야, 건가? 그렇죠. 아니, 아니요. 아니, 아니요. 전혀 알 수 없어요. 아니요, 저, 전혀 몰라요. 아, 저도 앞으로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. 왜? 한식 몇 년 된 것 같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아, 20년이면. 자세한 거 말하고 싶지 않아. 네네. 그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20년이면 경력이 상당히 저 뭐야. 그러면은 민혜경 씨가 데뷔하고 나서 몇 년 뒤에 그 뭐 앨범을 냈다고? 한 10년? 아유, 10년이 뭐예요? 20년 뒤죠. 아니, 그럼 또 나오네. 그러면 안 돼, 안 돼. 그러면 안 돼요. 세상이 너무 뻔해요. 아니, 더 이상 제 나이를 바뀔 순 없습니다. 네. 근데 왜 그 사람 다 아니 근데 알아요. 왜 20년 뒤에 꼭 그냥 몇 년 후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20년 뒤에 낼 데뷔 왜? 앨범을 낼 생각을 했습니까? 그거는 그냥 언니 언니 한번 내봐 내봐 이러네요. 아니요, 그건 아니고 반대했다니까요. 아 반대했는데 그리고 또 개 하나 만들어 놓기만 해도 우리 네. 집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옛날에는 네.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경제적이 네. 있어야 인기 가수도 되고 그렇죠, 솔직히 그렇죠. 다 그랬어요. 네, 없으면 안 물론 되고 그렇죠. 네. 그런데 한 집에서 두 사람, 세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 부모님, 엄마가 할 엄두, 수가 없는 그렇죠. 엄두가, 엄두가 안, 가지. 안 나는 거죠. 엄두가 안 나지. 그리고 네. 나는 원체 아버지가 무서워서 네. 명함도 못 내밀었다니까요. 아. 꿈도. 내가 만약에 노래를 해야 되겠습니다. 마이크를 잡았다면 다리 뭉댕이가 분들어진다든가. 아니, 근데 그 당시에 가수분들은 그 작곡가 분이나 이렇게 대부분이 지금은 이제 자기가 뭐 본인이 이제 뭐 앨범도 내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캐스팅 위주였거든요. 그렇죠. 작곡자가 아, 네 노래 잘하니까 내가 판 내줄게 아주 아니면 레코더 사가. 대부분 그렇지 않았습니까? 대부분 그랬죠. 민혜경이도 그런 그렇게, 그런 케이스죠. 케이스 아닙니까? 그런 케이스. 그거는 뭐 레코더 사에서 다 해주니까. 그래도 삽이 다 들어가. 아, 돈이. 알게 모르게 정말 알게. 많이 들어가. 근데 아버님이 상당히 밀어주셨구나. 아, 아버님이 거의 걔는. 그냥 엄청 밀렸구나. 직진형이죠, 직진. 아, 그래, 그렇게. 알았어. 아니 어. 너무 귀여워했으니까. 아우, 아버지 총애를 한 몸에. 총애했으니까. 네. 아버지가 아버지랑 우리 혜경이랑은 한 마음 한 뜻. 한 마음 한 뜻. 네, 기다리는 여심 한번 가겠습니다. 뭐? 기다리는 여심. 아, 기다리는 여심. 아, 개은숙 씨. 어, 이 노래 좋지. 외로울 땐 눈을 감아요. 자꾸만 떠오르는 그대 생각에 가슴에 느껴지는 사랑의 숨결 멀리서 아득하게 전해오네요. 사랑이 났을 때 남겨진 이야기는 시들은 꽃잎처럼 흐르는 세월을 아쉬워하겠지. 내 마음 서러울 때 하늘을 봐요. 흐르는 구름 위에 마음 띄우며 내 곁에 와달라고 기원하면서 오늘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.
남겨진 이야기는 시들은 꽃잎처럼 흐르는 세월을 아쉬워하겠지. 내 마음 서러울 땐 하늘을 봐요. 흐르는 구름 위에 마음 띄우며 내 곁에 와달라고 기원하면서 오늘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. 오늘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. 기다리는 여심을 흔드네요. 우리 송태영 가수님. 송태영 씨는 어떻게 알았습니까? 아유, 우리 또 인연이 또 깊죠. 우리 제가 봉사단체에서 언제 처음 만났었습니까? 한 10년 정도 됐죠? 10년 됐나 우리? 태영? 넘었을걸요? 넘었나? 10년 넘었어요. 10년은 어쨌든 넘었고요. 예, 예. 봉사하는 데 저희가 노래하는 봉사 노래하는 네. 봉사가 버스킹을 하고 있었는데요. 그곳에서 이제 가장 좀 친한 그 다른 지인이 있었어요. 그 지인이 우리 태영이를 데리고 거기를 데리고 왔어. 인사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. 멀리서 딱 팔짱 끼고 딱 보는데 포스가 그때도 저런 안경을 쓰고 포스가 어떤 큰 사장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. 사장이잖아요. 지금 사장님이에요. 지금 알고 봤더니 진짜 사장님이더라고요. 네, 중견 건설업체 건설업체 네, 사장님. 진짜 이렇게 노래를 네.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줄 그때만 해도 몰랐는데 노래에 대한 열정은 사장님 겸 가수죠. 네, 네 맞아요. 네, 사장님 가수예요. 네, 사장님 가수예요. 일도 열심히 하고 전국 공방방대 송길동이에요. 송길동. 네.